그래서 잠깐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밌게 물방울 표현에 투명 풍선을 붙여주면 더 예쁘죠? 간단하게 오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를 먼저 보여드리면, 260 오렌지 하나, 화이트 하나, 오이지 화이트 하나입니다. 먼저 머리가 되는 부분을 불어줄 건데요. 건포 안목 3번 정도 불어주면 됩니다. 화이트로 우리 몸통을 만들 건데요. 남기는 길이는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위치에 길이만큼 남겨줍니다. 5인치와 260은 함께 묶어줍니다. 지금 먼저 만들 부분은 오리의 부리, 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보리방울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네. 바람압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긴 방울 두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함께 잡아주면 됩니다. 만들 부분은 우리의 목과 몸통입니다. 먼저 목방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몸통을 만들 건데요. 몸통은 짧게 라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줄로 만들 겁니다. 먼저 길이를 확인하는데, 방울을 빼고 두 방울을 만든 다음에 잠가줍니다. 두 방울 잠근 세트를 두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풍선에서 아랫라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후임을 만들고 후임 사이에 끼워 넣어줍니다.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방울이 늘어지지 않게 압을 높여서 작게 만들어줍니다. 호임에 걸어주었습니다. 다음 꼬리 부분은 살짝 휘어서 꼬리 부분을 살짝 휘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몸통 사이에 끼워줍니다. 역시 머리도 목방울을 몸통 사이에 끼워줍니다. 빠진 거는 부리 부분인데, 부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볼이 꼬여 있는 이 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큰 형태의 고리방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고리방울을 만들고 모양을 살짝 휘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나머지를 잘라 정리합니다. 오리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오리를 받쳐줄 밑받침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리가 물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밑받침으로 5인치 파이브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술을 이용해서 스프링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펌프 왕복 4번 정도로 불어 주겠습니다.
하이브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트레비안블로 260을 이용해서 다이아 꽃 모양의 보리방울 5개를 만들겠습니다. 보리방울 5개를 완성했고요. 나머지 꼬리 부분은 바람을 빼줍니다. 하이브 클러스터 만든 5인치를 고정하기 위해서 중심에 연결합니다. 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펌프에 감아주겠습니다. 풀선을 여기에 연결해 줍니다. 우리의 눈을 그려 주었고요. 우리가 물장구를 치면 노는 것처럼 풀이 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 네, 물장구를 치면 노는 오리가 완성됐습니다.